자, 22학년도 수특 독서 주제 통합 8번 지문의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4번의 선지를 읽어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요 단어에 대한 뜻을 보기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는 말은 요 머시기 어쩌고 상사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않으면 이걸 앞만 봐도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보시면은 가지문에서 상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사성은 무엇일까? 상사성. 좀 어렵네. 여기서부터. 상사성의 개념은 뭐, 상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각 존재들 사이에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 원본 없는 복제인 상사성은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 상사성의 개념은 절대적인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서로 조금씩 차이를 내는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상사성의 놀이는 집착을 벗어나 복제들 사이의 차이를 전개하여 원본의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주관적인 상상의 수평적 놀이를 즐긴다. 여기까지 읽은 걸로 미술로 판단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자연의 모방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는 그림밖에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가장 누구나 잘 아는 어떤 그림의 명칭이 뭐가 있죠? 추상화. 추상화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상사래요. 자, 다시 이제 나 지문에 가서 과학에서의 상사.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그리고 역학적 상사. 이거 선지에서 바로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가 쓰인대요.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읽어보면 기하학적 상사는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처음에 개념 설명이 안 되고 열거되는 부분은 뭐 어쩌라 그랬죠? 체크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설명이 될때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기하학적 상사는 뭐예요? 상대적인 길이나 각도 등 닮은 꼴인 거예요. 닮은 꼴. 그쵸? 그리고 이 둘은 뭐 닮은 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운동학적 상사는 어디 있는 거죠? 운동학적 상사는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에서도 성립을 한다. A에서 B까지 유체가 유선을 따라 흐를 때 걸린 시간을 T, 그리고 유체가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유선을 따라 흐를 때 걸린 시간을 T 프라임이라 하면 시간 축척 t'분의 t를 정의할 수 있는데 닮음에 해당하는 어느 부분을 잡아서 계산해서 이 값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요 녀석의 어떤 부분과 이 녀석의 어떤 부분을 잡아도 같다. 그러니까 A, B뿐만이 아니라 A, C, 그리고 A 프라임, C 프라임, 그리고 B, C, 그리고 B 프라임, C 프라임을 잡아도 어찌됐건 T 프라임분의 T는 같다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원형의 한 지점과 이에 해당하는 모형의 한 지점의 속도의 B는 길이 축적돼 시간 축적에 비로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며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두 경우는 운동학적 상사성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분 AB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것은 이건 거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점에서 B점까지 갈 때까지의 거리, 그리고 선분 A', B'의 길이와,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시간이죠. 이 둘을 나누고 또 나누면 똑같다 이거야. 어디에서나 이게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학적 상사성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적 상사란 힘의 측면에서 닮았다는 의미인데, 역학적 상사는 뭘까요?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 이걸 일단 전제로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가 일단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레이놀즈 수, 이것도 아까 뭐 이상한 무차원 수로 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의미는 뭐이 B인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2100 이상에서는 난류가, 100 이하에서는 층류가 형성된다는데, 이 난류는 사실은 닮은 꼴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그쵸? 난류는 뭐예요? 규칙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닮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는 말은 난류는 닮음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기하학적, 그리고 운동학적 상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층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선으로 닮음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기하학적, 운동학적 상사가 존재한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일단 선지를 보면, 난류는 난류끼리, 층류는 층류끼리 운동학적 상사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없는 거. 그리고 2번, 유체가 같은 종류라면 각각의 층류와 난류 사이에서는 난류 기하학적 상사 없어요. 두 원통형 관 각각의 직경의 길이가 같다면 두 관에서의 유체의 흐름은 역학적 상사라는데, 역학적 상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고. 4번, 관의 모양의 각각 원통형과 사각기둥일 때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유속이 같다면 두 경우는 기하학적 상사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5번, 직경에 따른 원통형의 관 속을 물이 흐를 때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그러네요. 이게 같다면 뭐죠? 흐름이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레이놀즈 수는 유체가 어떤 층류인지 어떤 난류인지 무차원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기하학적 상사이자 역학적 상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체의 유속이 같다면이라는 가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유체의 속도만 같고 밀도 및 내부 직경 등의
변수를 생각해서 계산한 결과값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닮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던 어떤 닮음이라는 것을 상사죠, 이게 상사. 이 상사라는 것을 레이놀즈 수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쵸? 근데 이 해설을 보면, 해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문단에서 기하학적 상사는 닮은 꼴 형상이 그대로 축소 또는 확대된 것. 운동학적 상사는 기하학적 상사 성립됨을 전제로 유체나 물체의 움직임에 서로 닮음을. 그리고 나의 산문단에서 역학적 상사는 힘의 측면에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레이놀즈 수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이다? 유체가 계속하여 운동하려는 관성력과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점성력의 비이다. 따라서 직경이 다른 원통형의 관속을 물이 흐를 때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두 흐름은 기하학적 상사이자 역학적 상사라고 할수 있다. 이것도 너무 뭔가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말하기 너무 힘들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건 솔직히 좀 애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수능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 수특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답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출 수는 있죠. 왜냐면 나머지들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쵸. 저 중요한 것은 요 상사성이란 이 단어들을 보고 지문에서 이 상사들을 보고 난류와 측류를 보고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난류는 닮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측류는 닮음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파란색으로 하나만 더 씁시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만약에 레이놀즈 수가 2100일 때 난류이고 100일 때 측류라면 이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는 난류와 측류의 중간적인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직경이 다른 두 원통에 유체를 흘려보냈을 때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이 둘은 닮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좀 어렵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